우리나라 남쪽 끝 고흥반도에서도 내륙 끝자락에 있는 이끝마을. 이른 아침 고광남 고경태 씨 부자가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 작업선을 네네. 바다에다 놓으려고 작업선을 예인하고 갑니다. 아, 예인하려고? 예. 얼마 전 굴 채취를 시작했다는데요. 채취와 운반에 필요한 작업선을 이끌고 굴 양식장으로 가는 길. 오늘은 아버지가 바닷길을 엽니다. 27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79입니다. 52년 됐죠. 고흥에서 두 번째로 굴 양식을 시작했다는 아버지. 바다가 평생의 일터였답니다. 이제는 아들이 이 터전을 물려받아 굴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뭇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이 부자의 굴밭. 양식장 규모만 대략 15만 제곱미터로 이 바다 아래 굴이 자라고 있답니다. 굴 채취를 위해서는 먼저 굴이 달려있는 원줄을 끌어올려야 한다는데요. 원줄을 작업선의 기계와 잘 연결하는 것이 관건. 위험하고 까다로운 작업이라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답니다. 됐어. 내가 딱 대면은 저 줄이 올라오면 작업을 할 거야. 네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 이게. 네, 더구나 오늘 그 동풍이 심하게 보니까. 바닷바람도 만만치 않은 날. 그런데 작업선을 종횡무진하는 이 앳된 청년은 누굴까요? 스톱! 뭐든 똑소리 나게 한다는 이 집 딸이랍니다. 해야 할 일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척척 해내는데요. 저 27살 평생 굴집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굴하고 계시던데. 그래? 네. 아... 빵집 딸내미였으면 빵 만드는 걸 배웠겠죠? 이미 독립해서 제 인생 야무지게 살고 있지만 1년 중 가장 바쁜 철이 됐으니 일손 보탠답니다. 대를 이어 물려받은 부지런함이 어디 갈까요? 이렇게 굴 채취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굴이 달린 줄이 서서히 올라오는데요. 덩어리로 엉켜서 올라오는 굴. 굴이 매달려 있는 줄을 일일이 잘라주느라 또 한 번 손길이 바빠집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예. 가리비기값, 가리비값대기에다가 뽀자, 자연 뽀자를 붙여요. 걸어서 키우는 것은 수화식 하거든요. 수화식 방법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못했을 일. 아들은 그렇게 바다에서 사는 법을 익혔답니다. 여기 갔다 주겠어요. 몸 상할까 이젠 바다에 나오시지 말라는 아들의 만류에도 묵묵히 손으로 움직이는 아버지. 평생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가족들 건사했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는 아들을 돕고 싶은 거랍니다. 된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할만하세요? 아, 친구들이 이 바다에 나가지 마라 그런디 내가 억지로 나와요. 그러세요? 예.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줄에서 분리된 굴은 바닷물을 끌어올려 1차 세척을 해준답니다. 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건데요. 세척을 마친 굴은 포대 안에 차곡차곡 담기고 뭇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기계 도움으로 수월해졌지만 예전엔 모든 작업을 다 사람 손으로 해야 했으니 굴 양식도 녹록지 않았겠죠? 이렇듯 달라진 작업 풍경에 궁금한 게 많은 한 사람. 근데 아빠 나 궁금한 거 이거 왜 자꾸 떨어져 얘만?
그래야 거슬려서? 빠져, 그래야 빠져나가지. 아. 많이. 아, 빠고 자꾸 텅, 텅 하고. 이거? 파티잖아. 아, 이거? 아. 경태신의 다섯 아이 중 둘째인 딸은 호기심 대장. 오늘은 굴 채취 기계가 궁금한 모양입니다. 여기 밖에 있잖아요. 이게 안 보였어. 그래서 이게 레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랬을 까나. 뭐가 이렇게 궁금하세요? 그 원래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맨날 물어봐요. 세상이 궁금할 27살이어가지고 덜 배워가지고 아직. 나가 이제 우리 손자들 중에 이 손녀딸 제일 예뻐해요. 제일 야물고. 우리 손녀딸의 장기는 9시 반. 야, 우그로 오빠는 제끼고 나머지 동생들 3명은 지가 꽉 잡고 있죠. 완전 대장이. 지휘자, 지휘자 그 정도. 이렇게 배로 들어가도 안 걸려요? 지금의 손녀 나이 때 시작한 굴양식. 그때는 몰랐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가족이 나를 지키는 날이 오리란 걸요. 걸음마 겨우 뛰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자라 할아버지 곁을 지키는지. 이럴 땐 세월이 빠른 것도 야속하지 않답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굴은 작업장으로 옮깁니다. 이곳에서 추가 세척과 손질을 거친다는데요. 덩어리로 붙어있는 굴을 분리하고 굴 껍데기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손질이 끝나면 껍데기째 판매가 된답니다. 갓굴입니다. V형 굴. 당일 채취해서 당일 작업해서 보내드리면 내일 소비자들 집에서 바로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굴입니다. 갓굴로도 불리는 석화. 굴은 굽거나 찌면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큰 굴을 골라 전국으로 배송한다죠. 나머지 굴은 손으로 일일이 껍데기를 깐답니다. 김장용 굴이나 생굴로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굴 까는 작업이 더 바빠지면 이끝 마을 어머님들 총출동하신다네요. 우리 고운 굴은요. 담백하고 달고 영양가 높고. 맛있죠? 맛나게 달고 맛나요. 맛나요. 이 맛난 굴이 효자랍니다. 자식들 키우고 학교도 보냈으니까요. 속살 한번 뽀얀 올해 햇굴. 한쪽에서는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능숙한 손길로 생굴 포장을 하는 가인 씨. 직장 일보다 더 익숙하지만 꿈 찾아서 떠났답니다. 공장에서 아버지 일을 물려받고 다른 직장을 다니세요. 저 곱게 살고 싶어요. 저는 고상하게 살고 싶어. 아 여기 있으면은 바다 사람이어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인상 쓰고 안 돼 안 돼. 귀한 것 얻기 위해서는 바다에서의 삶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푸른 바다를 폭 안고 있는 이끝 마을. 이곳 사람들은 겨울을 이렇게 맞이한다죠. 싱싱한 굴을 맛보는 것으로요. 올해도 햇굴 나왔으니 잔치 기분 내볼 참이랍니다. 맛볼 메뉴가 제법 많다죠. 새콤달콤한 굴 회무침은 밥 반찬으로도 그만. 노릇노릇 지져낸 굴 전은 또 어떻고요. 그뿐 아니랍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맛이 있다네요. 굴을 껍데기째 삶아낸 후 굴 살을 까는 것부터 시작한답니다. 피굴 만드는 피굴이요? 네. 전라도에서 피굴이다. 음식이 나왔을 때는 껍질이 없는데 굴 껍질이랑 같이 삶아서 끓이는 굴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대요. 아. 차갑게 식힌 굴 국물에 삶은 굴을 넣어 먹는 피굴은 고흥 사람들이 즐겨온 방식. 굴 익는 냄새가 진동하면
이 냄새 쉬 지나칠 수 있는 이 누가 있을까요? 이곳에 살아서 누리는 특권이랍니다. 올해도 잘 자란 굴 덕분에 덩달아 입 호강하는 시간. 물 하나 드셔보소. 고마워요. 드드라. 봐봐. 감사합니다. 청년지에서 따기 때문에 깨끗하고 맛있고 우리 애들 또 아산 살고 저기 부산 사는데 여기 굴이 맛있다고 해요. 입금 굴이다 하면은 우리 고흥군 분들도 더 많이 잘 삽니다. 우리 마을은 참 경관이 좋습니다. 좋고 바로 이제 앞바다가 있고 해가지고 바로 여기가 밥상이다. 밥상. 네, 밥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너른 밥상이 있어 바닷일은 힘들어도 넉넉하게 살았다죠. 여기 살아서 좋은 게 하나 더 있다는데요. 마을 뒤편에 마복산이랍니다. 원래 이 마복산이 마복산이요. 말이 북쪽을 보고 있는 산이다. 근데 기상이 너무 크니까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의 기상을 죽이기 위해서 말이 엎드려 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복자를 써서 마복산이라고 지금 지칭해놨어요. 3대가 마복산으로 향하는 길. 높이 538m, 기암괴석이 많은 바위산이라 산에 오르는 재미가 있답니다. 여기 바다 조심해. 조심하세요. 이 산이 우리 마을 뒷산이고 아주 명산이어서 제가 항상 즐겨 찾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대장암 걸렸는데 이 산을 다니면서 투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완치돼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수행하듯 오른 산행길. 이 길 끝에서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요? 아따, 위험한 고비 넘었다. 넘었다! 장군봉이 두 개다 좀 서 있는. 오! 보여? 응. 저기 좀, 거기 보이냐? 응. 저기 뭐야? 공룡알. 오대! 하얀 거에 다 공룡알 있잖아. 오대! 아! 여기가 투구같이 생겼다고, 이 투구바위. 이거 투구바위, 투구같이 생겼네요. 투구같이 생겼어요. 응. 여기서부터 바위가 이렇게 쫙 깔려있어요. 네. 멋있지? 오, 장난 아닌데? 오, 대박인데? 봐봐, 이쪽 봐봐, 아빠 집 있는 쪽에. 와, 대박! 아까 아빠 갖다 놨던 돌. 잠깐만. 멋있지? 신령님이 딱 갖다 놨겠어, 아빠 갖다 놨겠어? 아빠가 포크레인으로 갖다 놨을 것 같아. 딱 들어다 이렇게 갖다 놨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갖다 놨을 것 같아. 아빠 근데 뷰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렇지. 아빠는 매일 보는 건데? 아빠 마을이고. 같이 좀 봅시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왜 전체가 미술관이야 말이에요. 이 전체 이 모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정말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미술관 같죠? 마복산은 정말 바다가 호수처럼 너무 그냥 풍광이 좋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좀만 나가서 보시면 해창만이라는 뜰이 있어요. 우리 나락이 머리를 숙였을 때 보면 바닥이 정말 멋있게 이쁘게 보여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말 전 제가 다른 데 산을 다녀봐도 이만큼 좋은 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보이는 게 있더랍니다. 세상사 근심 걱정도 한낱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 그 이치 여기서 깨달았으니 함께 기념할 밖에요. 할아버지가 아빠 옆으로 네. 가고 아, 아빠 나오시고 하나 둘 셋. 당신이 아름답기에 고흥이 아름답다. 이곳에 살지 않았다면 몰랐을 테죠. 가장 아름다운 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 또 하나의 찬란한 계절 속에서 말이죠.